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우리 아이 배움 놀이터 에듀그라운드입니다. 이번 수업은 에듀그라운드와 실내동물원 주렁주렁이 함께하는 특별한 클래스 애니멀 사이언스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아시나요? 지구상에는 2만 9천여 종의 어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사는 대부분의 어류들은 특별한 신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브레인데요. 브레는 어류의 몸속에 있는 공기주머니로 주로 물에서 뜨고 가라앉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브레가 있는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를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지 않고 물속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라는 기관이 모든 어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레가 없는 어류로는 대표적으로 상어를 들 수 있는데요. 브레가 없는 상어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자면서도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브레는 어떤 원리로 물고기가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선 부력이라는 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력은 물과 같은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하여 밀어 올려지는 힘을 말합니다. 중력보다 부력이 크면 물에 뜨게 되고 중력보다 부력이 작으면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과 부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 물체가 위치하게 됩니다. 물에 물체가 뜰 수 있는 것은 이 부력 때문인데요. 물에 들어가면 자신의 몸이 왠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물 안에서 내 몸을 밀어 올리는 부력 덕분이죠. 또 공기로 가득 찬 페트병을 물 안으로 넣어보려고 하면 물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힘을 많이 주어야 공기로 가득 찬 페트병을 물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체를 물 위로 밀어내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부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기주머니인 브레인데요. 공기는 물에 비해 비중이 작기 때문에 물고기 몸속에서 공기의 비율이 커지면, 즉 브레를 크게 부풀리면 큰 부력을 얻어 수면 쪽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브레를 작게 만들면 부력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물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이런 물고기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이 한층 더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부력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 키트를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물고기 모형 키트를 조립해 부력을 이용해 물에 떠서 헤엄치는 물고기 모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꼬리 쪽의 스티로폼이 물고기 모형을 물에 띄우는 부력을 크게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신나게 물고기 모형을 물에 띄우고 작동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에듀그라운드의 애니멀 사이언스 세 번째 수업인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수업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번 수업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뜨는 이유를 통해 부력이라는 새로운 과학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업이었습니다. 에듀그라운드는 딱딱한 이론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유치학 아동도 충분히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특별히 이번 클래스에서는 국내 최대 실내 동물원인 주렁주렁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주제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에듀그라운드는 아이들이 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배움을 디자인합니다. 에듀그라운드의 오프라인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에듀그라운드 공식 웹사이트에 방문해주세요.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